기다림은 필수가 된 대박지. 기다리는 불편을 마다하고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주인장, 뭔가 주시하는데. 두 개 먼저 담아주세요. 마감해보게요. 12번은 너무 빠른데? 금방 들어갔는데? 너무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지금 금방 상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인분을 다 안 드셨어. 네, 고기가 지금 거예요? 테이블에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드려버리면 고기가 식으니까 지금 떨어지고 없을 때만큼 드리려고. 그걸 어떻게 또 조절을? 아유, 여기 모니터로 다 확인하죠. 누가 많이 먹나도 아시겠네요.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손님의 상태를 확인해 음식을 먹는 속도에 맞춰 추가되는 고기를 주문하는 주인장. 자, 이게 두 개짜리 준비해 주시고 두 분 들어오셔요. 네? 두 분 들어오신다고요? 예. 네. 아, 신발 벗는 순간 주문이? 아직 준비도 안 하셨는데. 예,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메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지. 것도 없죠. 짜장면, 짬뽕 팔면 안 돼. 거기에 단일 메뉴의 장점을 활용.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음식을 주문.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갓 구운 갈비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뭐 기다릴 틈이 없네요. 주문하셨어요? 아니요. 말도 없는데 그냥 앉자마자. 네. 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보통 보면은 뭐 드실래 물어라도 보는데. 촌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니 당황한 손님. 하지만 바로 수저 이내 빠른 속도에 만족하고 양껏 쌈을 싸 맛있게 드신다. 배고플 때 가면 진짜 좋겠어요. 성격 급한데.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는 눈치 빠른 주인장에 대해 저가 대박집의 두 번째 비밀 되시겠다. 음식점 회전율인데. 맞아요.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 이들을 사로잡은 갈비의 매력은 뭘까?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와도 돈을 내서 아깝지도 않고. 혼자 그 이름으로 먹거나 뭐 지금은 그런 거죠. 배부르게. 이것도 적당하고 양도 많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맛이 최고죠. 굳이 보고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대박집의 숯불갈비. 이거 몇 인분이에요? 2인분입니다. 2인분이 무게가 어떻게 돼요? 네? 무게가 어때요? 무게를 묻는 제작진의 물음에 경황하는 직원. 정확한 양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 직접 무게를 달아보기로 했다. 과연 얼마의 무게가 나올까? 접시의 무게를 0.5로 잡고 갈비를 올려놓자 2인분 기준 모두 600g이 넘었다. 되게 1인분 하면 200g 아니에요? 아, 다른 데는 200g인데 우리는 300g씩죠. 손님이 잡수고 좀 푸짐하고 마음껏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드리게 조금 주면 먹고 와서도 편찮아지. 많이 퍼지면 손해 아니에요? 야, 손해는 주인이 벌망쩡. 우리는 일량 입장이니까 많이 주고. 300g의 구운 갈비가 나오려면 생갈비의 양은 300g 이상이 돼야 하니 주인장 인심 푸짐하다. 메뉴판을 살피던 제작진의 눈에 띈 문구 하나. 숯불갈비 특별 세일. 그러니까 저희 저거 보고 아 좋다, 여기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니까 대박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내린다고 음식값을 내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음식값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해도 돼요. 치솟는 물가에 동달아 오르는 것이 음식값이라는데 원가가 내렸으니 음식값도 내린다는 정직한 신념의 주인장. 덕분에 고기 먹는 손님도 즐겁다. 전라도 말로 참말로 만났다. 전라도 말,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맛있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기보단 오늘의 손님을 내일의 탕골로 만드는 주인장의 넓은 안목이 세 번째 성공의 비밀 되시겠다. 어느덧 영업이 끝나고 하루 중 가장 보람된 순간, 매출을 확인하는 시간. 주인장 오늘 얼마나 버셨을까나? 오늘 총 매출이 얼마예요? 현금이 37만 원하고 카드 매출이 525만 원. 야. 각 562만 원이요. 대박 매출 확인! 늘 손님이 최우선이란 신념으로 연 매출 20억의 성공을 이룬 주인장. 자, 그녀가 말하는 돈의 맛이란 무엇일까? 돈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좀 몇십 년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도 엄청 만졌잖아요.
양도 좀 채워봤고